올해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 46대 1. 5명 뽑는데 2,000명 넘게 지원한 직군도 있대요. 취업도 어렵고 공무원 대기는 더 어렵고 옛날에도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우리 조상님들의 과거 시험은 어땠을까요? 신분제 사회였던 옛날 옛적엔 취업 경쟁이랄 게 아예 없었어요. 세습과 추천으로 관직을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러다 고려 때 처음으로 과거 시험이 열렸고 조선으로 가면 평민도 능력에 따라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과거제가 자리 잡게 돼요. 먹고 살 걱정 없는 양반 금수저들만 합격할 것 같지만 개천에서 난 용도 제법 있었는데요. 조선 초기와 후기에는 문과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평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문과 기준 최종 33명을 선발하는데 6만 명이 넘게 몰렸으니까 경쟁률이 1900대 1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과생들은 고통을 받네요. 일부 양반과 자제들은 스카이캐슬 못지않은 조기 교육을 받는데요. 전적으로 쇳내를 믿으셔야 하옵니다만이. 합격자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인데 5살 때쯤부터 시작하니까 거의 30년을 공부하는 셈이죠. 10대 중반이 지나면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절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기숙학원이나 고시원 같기도 해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외워야 할 한자는 무려 40만 자가 넘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봐야 하니까 조그만 암기장도 있었어요. 통해서 하나를 뽑아 외우고 또 하나를 뽑아 외우기를 반복하며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대나무에는 사서오경이 적혀있는데 진짜 깨알 같네요. 시험 직전 수험서로 공부하는 거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이나 장원급제자들의 모범 답안을 실은 책도 있었습니다. 핵심만 모아놓은 요약노트도 있었고요. 이런 게 당시 출판업자들 사이에서 흥했다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행위와의 전쟁은 끊이지 않는데요. 조선 때도 공정한 시험을 위해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과거 시험의 답안은 모두 손으로 쓰니까 글씨체를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안을 따로 옮겨 적은 뒤 채점을 했고요. 인적사항이 적힌 수험표도 다 잘라내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붙였어요. 근데 조선 후기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시험장도 난리가 나요. 난장판이라는 단어가 이때 과거 시험장에서 유래했을 정도인데요. 책을 몰래 숨겨서 베끼고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고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해요. 시험장에서 자리 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까지 있었다니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알 것 같죠? 김구 선생도 해주 시험장에서 부자들이 돈을 주고 부정을 저지르는 걸 목격하고는 시험을 포기했대요. 공정하게 치러진 과거 시험은 인재를 양성해 조선 왕조 500년의 원동력이 됐지만 조선 후기의 시험장 부정부패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과거 시험은 어떤 것 같아 보이나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시험을 안 본 사람이 채용되는가 하면 합격자를 바꿔치기 해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죠. 우리는 과연 기회가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